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용접해 볼 거고요. 루트 패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피덕, 테크 용접에 대한 약간의 팁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파이프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150A 6인치 파이프고요. 파이프 두께는 약 7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핏업. 파이프 핏업을 할 때 이런 플레이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걸 왜 사용하냐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효율적이고요. 그러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접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라인더 스크래치 자국도 남고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플레이트로 파이프를 핏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파이프가 크다면 바로 용접을 시도하는 것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파이프 사이즈가 크면 용접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용접에 의한 열 수축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플레이트가 열 수축을 버티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열 수축을 줄여야 되는 경우에는 플레이트 사이사이에 테크 용접을 길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용접에 의한 열 수축이 발생할 때 수축을 버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플레이트만 사용할 때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경 파이프나 또는 탱크를 용접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테크 용접과 연결되는 부분을 미리 날카롭게 갈아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턴테이블에서 용접해 볼 거고요. 물론 차후에는 고정된 파이프 용접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같은 사이즈의 파이프를 용접하더라도 포지션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용접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턴테이블에서 1지 포지션으로 파이프를 용접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루트 패스를 하다가 구멍이 터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오르막으로 용접할 때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력에 의한 영향도 있습니다.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약간 내리막 경사로 용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2시 부분에서 약간 내리막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구멍이 터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조금 더 높은 전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집니다. 전류는 180A를 사용할 거고요. 용접기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용접을 배우고 계신 분들은 용접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용접을 많이 보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용접을 구경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이프 사이즈를 용접하는 영상도 반복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이런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보시고 이미지를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용접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